전 현직 대통령들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,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PK에서 투표를 한 거죠. 두 사람 다 또 사전 투표를 독려했는데 첫날 사전 투표율 최고 기록은 어느 쪽에 더 유리할까요?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맨 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. 공식 일정 차 부산을 방문하면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도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어제 투표는 주권자의 책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. 청바지 차림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을 찾았습니다. 투표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. 조국 혁신당에 대해선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뜨거운 것이라며 선거 후 대중적 정당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김진표 국회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,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. 여야는 높은 투표율기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.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재외국민 사전투표도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걸 보면 이번 사전투표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. 20, 30대가 결코 그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. 사전투표에 참여하자는 그런 결집의 분위기가 많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. 통상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실제 지난 총선에선 3%포인트 이하로 승부가 갈린 전국 24곳 중 12곳은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36.9%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. 여야가 동상이몽을 꾸는 이유입니다.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.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? 가장 빠른 현장 중계,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개표 방송은 역시 MBN.